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도피처 자료. 1,100만 건이 넘는 내부 자료에는 이 회사가 전 세계 고객들의 검은 돈 은닉과 역외 탈세를 도운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하다 북한 평양시가 주소지로 기재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를 여럿 발견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DCB 파이낸스. 이 조세 도피처 회사의 주주와 이사 명부엔 김철삼이란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김철삼의 주소는 평양시 서창동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양의 중심부로 주요 관청과 북한 고위층 거주지가 밀집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제출한 북한 여권 사본도 나왔습니다. 생년월일은 71년 3월 11일. 북한의 주요 인사도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고객이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 씨와 함께 DCB 파이낸스의 주주와 이사로 등기된 또 다른 인물, 니겔 리차드 제임스 코이. 여권 사본을 찾아보니 국적이 영국입니다. 이 영국인의 주소 역시 평양의 중심부인 평양시 중구역 국제문화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종합문화시설인 이곳엔 6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음악당과 국제회의실,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북한 평양의 최고 중심지를 주소로 기재한 김철삼과 의문의 영국인은 과연 누굴까? 지난 2013년 6월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은 북한 대동신용은행과 이 은행이 국제감시를 피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유령회사 DCB 파이낸스입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 인물은 대동신용은행의 중국 다른지점 대표 김철삼. 바로 모색 폰세카의 고객으로 등장하는 김철삼 씨와 그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영국인 니겔 코이는 여권 사본에 나온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 대동신용은행의 은행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모색 폰세카가 북한의 자금줄을 관리해준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북한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난 홍콩의 서비스 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DCB 파이낸스의 설립 업무를 모색 폰세카 홍콩 지점에 중개해줬습니다. 북한 자금줄로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세 도피처 유령회사 설립을 대행해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자신들은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They're using nominee service to asking us. Uh-huh. To set up a company. Uh-huh. So that we don't know the beneficial owner behind. 하지만 DCB 파이낸스 설립 관련 문서에는 김철삼 씨와 니겔 코이의 자필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모색 폰세카 홍콩 지점은 이 중개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인 DCB 파이낸스를 설립해 준 겁니다. 뉴스타파는 유출 서류 속에서 2013년 7월 30일 버진아일랜드 금융위원회가 모색 폰세카에 보낸 질의서를 발견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유엔이 북한을 대상으로 여러 금융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명시하며 DCB 파이낸스가 어떤 절차를 거쳐 모색 폰세카의 고객이 됐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모색 폰세카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메일을 보면 DCB 파이낸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나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아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DCB 파이낸스 외에 또 다른 북한 관련 유령회사도 발견됐습니다. 바로 피닉스 커머셜 벤처 리미티드. 이 유령회사 역시 모색 폰세카를 통해 2005년 7월 26일 설립됐습니다. DCB 파이낸스의 이사와 주주인 영국인 니겔 코이는 이 회사의 주주와 이사로도 등재돼 있습니다. 이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태영남이라는 북한 국적의 사람과 영국인 케네스 아더, 프랑스인 올리비어 룩스도 이사와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모색 폰세카 내부 메일을 보면
2010년 버진아일랜드 금융조사기구가 해당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그제서야 북한과 관련된 회사 두 곳에 관리를 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북한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목적은 무엇일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건은 필요하고 이러한 물건 그 구입에 대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다. 북한의 자금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온 모색 폰세카. 법률회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돈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해온 이들에게 전세계 부패 정치인과 갑부, 심지어 제재 대상 국가도 고객으로 몰려들었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